반갑습니다. 저는 필드에서 90타 이상을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80타 초반 싱글 이븐 언더까지 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아마추어 골프 스윙 클리닉의 스윙 연구가 황진입니다. 이 멘트를 한번 방금 생각해봤어요. 저도 이제 인트로 할 때 뭔가 좋은 멘트를 한번 날려보고 싶다는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네요. 제 영상을 볼 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잘 쳐서 내가 뭐 이렇게 뭐 골프를 해서 잘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내 걸 보고 따라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요즘에 진짜 필드 나가면 90타 이상 치는 게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80타 싱글 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뭐 3번 치고 다음을 넘어가고 4번 치고 다음을 넘어가고 그래서 필드 가면 막 쳐서 90타 이상 치고 뭐 그게 훨씬 더 재밌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90타 치는 분들은 80타도 쳐보고 싶고 80타 치는 분들은 아마추어에 있고 싱글도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뭐 대회 코스에서 백티에서 언더까지 한번 쳐봤으니까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볼 때는 제 실력이 어떤지 그런 걸 판단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거를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어놓을 것 같아요. 독학골퍼님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그 이제 독학골퍼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보다 요즘에 훨씬 더 유명하시죠. 해외 호주에서 계시는 그분이 항상 야외에서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골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정말 웬만한 프로분님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뭐 골프 한번 연습하면 12시간 이상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영상이 뭐냐면 딱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런 부분만 조금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길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깨닫는 거나 훨씬 더 느는 게 많을 건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같은 독학골퍼니까 그리고 같은 아마추어니까 뭐 내가 뭐 골프를 더 잘해서 잘났고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랑 같은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도 한 4, 5년 동안은 무조건 처음부터 프로를 비판하고 프로 말이 틀다 이렇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골프를 독학이었으니까 혼자서 하면은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레슨도 많이 보고 따라하려고 했는데 한 4,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어차피 들어도 그걸 따라해도 안 되는데 그냥 나 혼자 하자. 그렇게 이제 저는 모든 프로들이 뭐 하는 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라 그런 것들은 다 끊고 혼자서 알아낸 것들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제 채널을 봤을 땐 항상 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냐면 자기가 뭔가 혼자서 깨닫는 게 아닌 어떤, 항상 인트로가 이렇죠. 어떤 프로님의 영상을 봤는데, 어떤 프로님이 동작을 따라해 봤는데, 이게 이런 느낌이더라. 그래서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들의 영상을, 유명한 프로들의 영상을 보고 또 자기가 연습을 해서 그 깨달음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내 노력을 아무, 뭐, 대가는 있긴 하겠죠. 구독자가 10만이 넘어가니까 그것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연습도구도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아마추어도 자신의 노력이 뭐 프로라고 무조건 골프를 가르치고 돈을 벌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아마추어고 일반인도 자신의 노력을 충분히 인터넷상에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뭔가 약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제 자신의 노력을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자신이 경제적으로 버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또 말이 길어지고 있네. 이제 테니스 가야 돼서 뭐냐면 어제 제가 엊그저께인가 독학골프님이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뭔가 연습을 해보신 게 있나 봐요. 저도 막 똑같았습니다. 무조건 프로들이 이렇게 한다. 장타 선수들이 이렇게. 저도 옛날에 했었고 왜냐하면 제비 세돌로스키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깨닫고 나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거를 저는 그런 깨닫는 게 시행착오가 걸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거를 먼저 알면은 훨씬 더 빠르게 자기가 수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엊그저께 올린 영상이 그러니까 요즘에 유성우님도 스윙 바꿨다라고 하면서 왼발을 빼는 거를 요렇게 왼발을 빼면서 스윙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셨나 봐요.
저도 물론 했었죠. 제가 좋아하는 제미스의 눌렀으니까 장산 선수들이 전부 다 왼발 빼니까. 근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알려드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골프는 저도 골프만 할 때는 몰랐는데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을 했을 때 이 골프라는 운동은 실제 제대로 된 정확한 운동 역학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운동은 그래도 일단 움직이잖아요. 축구든 뭐 테니스든, 제가 하는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제가 하는 뭐 서핑이든 일단은 움직이는 그런 운동은 내가 움직이다가 잘못된 동작을 하면 그게 몸으로 바로 피드백이 와요. 근데 물론 골프도 움직이지 하죠. 근데 골프는 발이 이렇게 내 공간이라 발이 이렇게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항상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발이 고정된, 그리고 이 공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운동은 실제로 이런 운동을 자기가 제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알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뭘 봤냐면 이렇게 왼발 빼기를 하면서 딱 하나 설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그거를 저는 17년 이상 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전을 할 때 이렇게 하면서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을 해도 뭐 왼발이 빠지나 아니면은 확 도나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데, 방금 이런 모션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왜냐면 왼발을 빼면 무조건 점프를, 이렇게 지면 발력을 누르고 점프를 하면서 왼발이 뒤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트리플 악셀의 개념, 아니면 턴, 저는 이제 제자리에서 뭐 쉽게 도니까, 그렇다고 제가 트리플 악셀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트리플 악셀 연습하면 트리플 악셀을 할 정도의 스피드는 나거든요. 점프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트리플 악셀을 설명하는 걸 보니까, 아, 이 왼발 빼는 거를 이 엉뚱하게 착각하고, 뭐, 그 어떤 프로님의 영상을 보면서 그걸 이제 이해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제 영상이 하나 정도는 뜨거든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썸네일을 막 이렇게 걸고 하니까. 야, 어쨌든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왼발을 뺄 때 이런 동작을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 독학골프님처럼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지면을 누르면서 위로 점프를 하니까 왼발이 이렇게 뒤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전혀 아닙니다. 트리플 악셀, 저는 트리플 악셀까지는 아니지만 한 바퀴 정도는 이렇게 점프를 하고 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연할 때 두 바퀴까지 했었어요.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두 바퀴를 해볼까? 안 되네요. 춤을 그만둔 지 5, 6년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제자리 점프를 해서 이렇게 두 바퀴, 이렇게 두 바퀴 도는 동작,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쉽게 보자면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춤을 그만둔 지 5, 6년이 지났는데도 약간 정도는 했죠. 이 원리가, 그래서 이게 골프는 모든 사람의 몸의 원리를 영상으로 보고 그 동작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론을 만들어요. 그게 제일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뭐 말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제 지금 테니스를 치러 가야 돼서, 이걸 보고 독학골퍼님 그분의 영상을 보고 아 저런 개념을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뭐 장타 치고 싶을 때 왼발 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왼발을 빼는 게 아까 같이 지면 발력을, 골프는 이렇게 땅을 강하게 누르고 이렇게 왼발이 빠지거나 아니면 몸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실제로 위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위로 점프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거 점프하는 거 가지고 한번 올렸죠. 그 유튜브에 유명하신 투어 프로님이 레슨가를 데리고 뭔가 이렇게 골프 스윙은 뭐 춤을 추듯이 턴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도는 게 턴이에요. 이게 뭐냐면 트리플 악셀, 특히 점프를 하면서 빠르게 도는 그런 동작은 내가 위로 점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밑으로 짓눌러요. 이게 골프에서는, 그러니까 골프는 진짜 몸치들의 집단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몸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춤추면서 아니면 다른 운동하면서 이런 것들 많이 알아내고 열심히 이제 테니스나 이런 걸 잘하고 있는데, 골프는 평생 제자리에서 요거밖에 안 하니까 실제로 몸의 원리를 제대로 뭔가 이론으로서 만들어져 있는 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잘못했거든요. 어쨌든 점프를 하면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냥 점프를 할 때 위로 올라가면 되긴 하지만 여기서 점프라고 강하게 하는 거는 내가 위로 몸을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응축시키죠. 뭐 그거를 이제 골프에서는 이제 지면 발력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몸을 이렇게 응축을 이렇게 시키면은 당연히 점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아닙니다. 몸을, 그래서 특히 이게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순간적으로 응축을 시키는 거는 내 상체 아니면 내 몸을 위로 가려고 응축시키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내가 응축을 여기서 이제 제 키가 이제 176이거든요. 그러면 응축을 시키면 제 키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쑥 내려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 지면 발력을 잘 이용하고 점프해서 턴을 하려면 여기서 내 머리는 절대 하늘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내 머리는 고정한 채 몸을 이 순간적으로 딱 펴죠. 어떻게 펴야 되냐면 여기서 상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내 몸이 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 머리가 고정돼서 있는 상태에서 하체를 밑으로 짓눌러서 이렇게 펴져야 돼요. 그거를 그 독학원분이 영상을 보니까 트리플 악셀을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턴을 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왼발 빼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지면을 누르고 내가 머리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점프를 하면서 왼발을 이렇게 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이게 공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위로 빼면서 이게 멀어지는데 공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왼발을 빼는 거 아니면 장타자들이 나오는 특징은 백스윙이라고 이렇게 내려가서 응축된 상태에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땅을 더 밑으로 누르는 거. 누르는. 그러니까 몸이 펴지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이구, 제 테니스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점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응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점프를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윗부분 있죠. 윗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거를 점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몸을 응축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는 가만히 있어요. 밑에 부분 있죠. 밑에. 밑에 부분을 이걸 밑으로 짓눌러요. 빡! 그러면은 이 짓누르는 반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 악셀이 이렇게 가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쑥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얼음을 박살내는 기세로 밑에를 완전히 얼음을, 그러니까 진짜 날로 얼음을 박살낼 거야! 라고 뛰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땅을 더 밑으로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도 마찬가지. 내가 백스윙을 하고 몸이 응축을 된 순간에 내가 여기서 왼발을 뺀다라고 위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공이랑 멀어져. 이거 공을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백스윙하고 이렇게 다운스윙을 해서 여기서 왼발이, 장타자들이 왜 왼발이 빠지냐면 이 상태에서, 그래서 지면 발력이라는 거예요. 지면을 더 밑으로 꺼지게, 더 밑으로 바닥을 완전히 그냥 지구 저 밑바닥으로 꺼지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몸이, 내가 그렇다라고 땅이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내 몸이 완전히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게 쭉 늘어나니까 그 밑으로 꺼지는 그게 쭉 늘어나려고 하면 반동으로, 내 몸이 너무 이 공간이 좁으니까 반동으로 왼발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프를 해서 그냥 한 바퀴만 돌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위로 점프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뭐 아까 말한 그 투어포럼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턴을 도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내려가고
머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머리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머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땅을 더 꺼지게 만들면은 이렇게 확 돌 수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쳐야 왼발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 머리는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런 원리는 만약에 뭐 그 독학골퍼님이나 아니면 유상민이도 요새 왼발 빼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막 투어 프로그램을 그렇게 시키니까 막 그걸 또 깨달았다라고 막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못하는 이 사람들이 골프를 배우면은 더 운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도 다른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이런 원리를 스스로 이제 깨닫고 그걸 이제 또 골프에 접목을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이게 조금 골프에서 아쉬운 부분이 합니다. 자기가 몸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거를 프로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프로들은 더 가중을 시키죠. 왜냐? 프로들은 여기서 이제 직선의 움직임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백스윙 하면서 이렇게 위로 점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죄도 그냥 우리는 들으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위로 무조건 점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탑을 빡 까죠. 그러니까 이게 골프는 참, 그래서 어쨌든 지면은 절대 내가 이 상태에서 와서 내가 위로 가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지면을 누르는 힘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옛날에 여러분들 많아 아시죠? 쿵보이 친미, 뭐, 통백권 이런 것들. 통백권 보면은 그 옛날에 바닥에 이제 그 통백권 빵 연습한다면서 바닥에 있는 그 벽돌, 타일, 이걸 빡 깨는 연습을 하거든요. 깬다라고 이렇게 깨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몸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내 체중을 바닥을 정말 꺼진다라고 생각하고 딱 이렇게 치면 바닥이 꽉 눌러져요. 그런 느낌으로 내 몸이 응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몸을 펴게 만드는 거는 상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체가 딱 잡아 완전히 이제 위에 벽이 같은 게 벽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위에 벽이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꺼지게 만드는 힘이, 이게 실질적인 지면의 힘을 떠올리는, 그러면 왼발이 저절로 빠지거든요. 근데 이걸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올라가고 또 왼발은 또 빼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 자체가 골프에서는 이런 걸 절대 안 가르쳐줘요. 누구도 안 가르쳐줍니다. 저도 이게 골프에서 알아낸 게 아니고 다른 운동을 여러 가지 많이 하면서 알아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독학골퍼님이나 아니면 유상무님을 보았을 때 이런 운동을, 이런 정말 제대로 된 운동력학을 알기가 어려운 운동, 단 골프 그것만 매진을 하고 그것만 프로들의 영상을 보고 혈안이 돼 있고 그것만 잘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운동을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상무님 보세요. 요새 스윙이 더 이상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은 이론을 배우고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스윙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골프는 사람을 더 이게 프로들의 말이 조금 더 사람을 몸을 못 쓰게 만드는, 우리 같은 아마추어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르쳐 드렸어요. 절대 내가 점프를 하는 거는 위로 점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밑으로 짓 누르는 거예요. 짓 누름.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왼발을 빼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머리에 그냥 벽이 하나 있어요. 벽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데 이걸 그 벽이 내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좁아 비좁아 죽겠네라고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가 몸을 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밑에 여기를 밑으로 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왼발이 저절로 이렇게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독학골퍼님이 제 영상을 볼진 안 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로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한테 좋은 그런 이제 팁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더 골프를 못하게, 더 운동을 못하게, 더 몸치로 만드는 그런 독약이 될 수 있는 거라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들의 영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골프 이론을 무조건 맹신하고 그것만 연습하지 말고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저는 계속 하고 있죠. 여러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개념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면 발력을 쓰는 걸 절대 내가 지면을 직접 일어나면서 쓰지 않고 누르는 힘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